네, 안녕하세요, 기타반 여러분. 오늘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다시 한번 같이 좀 쳐보도록 할 텐데요. 오늘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A-7, D-7, E-7을 같이 치면서 또 주법이랑 같이 어떻게 이 찬양을 쳐야 되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. 저번 시간에 저희가 7 코드를 배웠는데 좀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요점은 그 코드 해당되는 코드 알파벳 하나 전을 기억하시면 된다. 제가 저번에 가르쳐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A 마이너의 7은 A의 한 알파벳 전은 G죠. 그죠? G 한 다음에 A니까 한 알파벳 전은 G이기 때문에 A 마이너 7은 반드시 이 G음이 들어가야 됩니다. 이 G음이 들어가야 되고요. 그럼 예를 들자면 D-7은 CD죠. D 한 알파벳 전은 C이기 때문에 D의 7은 C가 되고요. E-7은 D가 되겠죠. 그죠? 그럼 E-를 쳤을 때 이 D음이 엑스트라로 하나 더 추가가 된다는 뜻인데 먼저 이 코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먼저 A-7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보통 저희가 A마이너를 칠 때는 여기서 이렇게 A마이너를 쳤었죠. 그죠? A마이너의 7은 G이기 때문에 이 1번 줄 보시면은 E, F, F샵, G가 되겠죠. 그럼 A마이너의 7에 G가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에 요걸 하나를 추가해 주시면은 A마이너에서 A마이너7이 됐죠. 그 다음에 배워야 될 코드는 저희가 D마이너7인데 이 D마이너는 요렇게 배웠죠. 저번 시간에 D마이너 혹시 중간에 코드를 잘 모르시면은 잠깐 퍼즈 시켜서 잠깐 코드를 한번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D마이너에서 D마이너의 7은 C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C음을 찾아야 되는데 C음은 어디 있냐면 여기 2번 줄에서 첫 번째 프렛이 C가 되겠죠. 그러면은 저희가 D마이너7 여기 있으면은 이 음을 쳐 여기 있는 C를 쳐야 되는데 이 C를 치려면 이렇게 두 개를 잡으시고 이 손가락을 놓으시면 돼요. 이렇게 되면 D-7이 되겠죠. 그 다음에는 저희가 배워야 될 코드는 E-7인데 저희가 보통 E-를 이렇게 쳤었죠. E-7은 한 알파벳 전 E의 한 알파벳 전은 D가 되겠죠. D는 어디에 있냐면요 2번 스트링에 여기가 아까 C였으면은 C C샵 D가 있죠? 그럼 이 음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. 그럼 E마이너에서 E마이너7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돼요. 네,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할 텐데요. 같이 한번 악보를 보도록 할게요. 악보를 보고요. 템포는요, 아주 느린 템포예요. 느린 찬양이고,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아시는 찬양인데, 먼저 그냥 C 코드로 한번 템포를 정해 보도록 할게요.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. 자, 여기서 이 코드를 치실 때마다 이 주법은 그냥 다운 스트로크를 계속 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원하시면은 업 스트로크를 랜덤하게 넣으셔도 상관없어요. 예를 들자면 한번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. 하나 둘 랜덤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템포에 맞춰서 업스트로크를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같이 쳐보도록 할게요.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주님 다시 오실 A-7 이렇게 되죠? 내까지 나는 G7 이렇게 되죠?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도
지서스가 있었죠? 지서스 저번 시간에 이거 배웠는데 노래하리 많이 하시고요. 이번 주에 숙제 드릴 거는 아마 F 코드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. F 코드랑 이 D 마이너 7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거 두 개만 좀 많이 연습해 갖고 오시면은 이번 주일날에 저희가 연습할 때 조금 더 많이 레슨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숙제 많이 해 오시고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.